행파세요. 서핑을 사랑하신 노즈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쯔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비가 오는 날 서핑을 할수 있을까요? 입니다. 서핑 레벨업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부산 다대포힐링서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즈라이더 레벨업 캠프를 신청해주세요. 제가 직접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서핑이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다대포 힐링서프에 문의 전화 또는 인스타그램 노즈라이더로 DM 주세요. 요즘 같은 장마철이 되면은 가장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서핑 예약은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이 서핑 강습을 하는 건가? 이 취소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또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원래 물을 별로 무서워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잘안 하는데 비가 오면은 막 파도가 더 거세지고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핑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왜 할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결론으로 들어가면은 비가 와도 서핑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 같이 비가 엄청 오는 상황에서는 민물, 뭐 강이나 계곡에서는 입수가 금지되겠지만 바다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서핑 강습이 취소되는 경우는 풍랑에 의한 경우나 태풍에 의한 경우 보통 크게 이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풍랑, 파도나 바람이 너무 센 경우. 그래서 풍랑 경보가 되면은 사실 바다로 입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또는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만 떠도 바다에 입수가 금지가 되고요. 그 천둥 번개가 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물론 물에 들어가신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 보면 비만 놓고 보면은 서핑하는데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셔도 돼요. 비가 온다고 파도가 무조건 커지고 바다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은 제가 있는 이제 다대포 해변의 경우에는 낙동강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떠내려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참외, 수박, 뭐 이런 과일들도 떠내려오고요. 아니면 뭐 나뭇가지, 뭐 나무 막대, 통나무, 별의별 것들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사실 그런 부유물이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퍼들은 부유물 따위 상관이 없습니다. 파도만 좋다면은 그 파도를 타러 가는 게 아마 대부분의 서퍼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안전을 생각하는 게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비가 올때 서핑을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유물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장점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가 오면은 흐리잖아요. 그래서 좀 선선하게, 이게 요즘 낮에는 너무 더워요. 좀 선선하면서 햇빛도 좀덜 받으면서 시원한 서핑을 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로는 운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비를 이렇게 마음껏 맞아 보겠습니까? 서핑하는 복장을 갖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트를 입거나 뭐 래시가드를 입거나 아니면 아무튼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장을 갖추게 되면은 이 젖는 데에 대한 걱정이 없게 돼요. 비를 그냥 온몸으로 다 맞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보드에 이제 둥둥 떠 있는데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빗방울 소리가 수면을 두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파도가 좋게 들어온다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이번에 서핑 강습을 예약하셨는데 강습을 하는 날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일기 예보를 보신다면은 너무 걱정 마세요. 웬만한 경우는 강습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파도의 크기나 바람의 세기, 태풍 등등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예약하신 샵에다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비 오는 날 서핑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하게 서핑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쯔였습니다. I can see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ill.